너무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멜팅 하잖아요. 예, 바이폴라 멜팅을 해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멜팅을 해주고 또그 다음에 그 니들 RF라고 해서 이렇게 콕콕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탁탁탁 타겟팅해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석션 IPL 이렇게 타겟팅해서 또 IPL 쏴주고 이런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세 가지가 골고루 딱딱딱 균형감 있게 딱딱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격이 과하게 비싸지 않고 근데 효과는 좋고 녹여서 멜팅해서 녹여주고 녹여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압출이라고 하죠. 이게 콕콕 찍어서 꾹꾹 해서 압출해서 이제 불필요한 녀석들을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니들 RF로 쿡쿡 찍어서 우리가 문제되는 녀석들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석션 IPL 해주고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은 정확히 그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되는 녀석, 그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녀석 자체를 그 피지선 자체를 아예 퍽 하고 사멸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예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예. 오늘은 그 20대 여성 환자분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여드름이 있거든요. 좁쌀 여드름도 있고 이제 이런 평범한 여드름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약간 큰 여드름도 존재하고 이런 다양한 여드름이 존재하는 이런 얼굴인데 이런 홍조도 있고요. 이런 얼굴에 있어서 세 가지 핸드피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더마 아크네를 사용해서 멜팅 핸드피스 또 니들 RF 그다음에 로우 프레셔를 가진 석션 IPL 이세 가지 핸드피스를 가진 더마 아크네를 사용해서 저희가 한번 제가 한번 직접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이렇게 생긴 팁을 꺼냈습니다. 이게 멜팅인데 이게 바이폴라라서 이것은 고주파 크림을 약간 묻혀야 됩니다. 고주파 크림을 이렇게 살짝 묻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딱 누르고 그러면 이미 작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느낌이 어떠세요? 따뜻하죠? 네. 이게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포하는데요. 지금 로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굳이 하이로 높일 필요가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뭉쳐져 있는 그런 피지들이 쫙 펴지도록 뭉쳐져 있는 단단한 피지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이제 흐물흐물 펴져서 잘 압출돼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멜팅을 했기 때문에 압출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배출이 아주 잘 되죠.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핸드피스를 할수 있죠. 자, 보시면
제가 이제 두 번째를 이렇게 딱 클릭을 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 핸드피스 각각 클릭할 수 있거든요. 자, 끼워놨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푹 하고 하나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절연침입니다. 절연되어 있고 끝에 이게 탁 튀어나와 있는 니들 RF인데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니들 RF를 이용해서 자, 따끔합니다. 꿍, 쿡. 자, 따끔하셨죠? 니들 RF의 경우에는 이맨 위에 부분에 그 보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부분까지 깊이 잘 찔러야 되고요. 정확하게 딱 타겟을 잡고서 하나, 콕, 둘, 콕, 셋, 콕, 네. 이렇게도 하고요. 또, 하나, 둘, 이렇게도 하고요. 또, 이렇게 큰 부위는 네번 하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다섯. 네. 자, 이제 IPA를 누르면은 이제 우웅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네, 우웅 하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IPA를 보면 이 숏펄스가 두 개의 펄스로 이렇게 착착, 착착 이렇게 나간다고 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큐음이 있다 이런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착되어 있는 이것이 요런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장착된 모습이 더 작은 모습으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 작은 모습으로 장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이 모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의 이런 위치를 또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마, 광대, 볼, 뭐 등, 코. 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볼 쪽을 많이 클릭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타트. 자, 스타트를 누르고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어느 정도 압력이 딱 형성되면은 번쩍번쩍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잘 감으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근데 꼭 이렇게 했던 이 바늘로 찌른 부위만 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바늘로 찌르지 않은 부위도 이런 곳에 여드름이 있었던 부위인 것 같다. 그러면은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눈을 감고요. 주의할 점은 당연히 이 눈썹이라든지 이런 헤어가 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0대 여성분에 있어서 이렇게 왼쪽은 놔뒀고요. 오른쪽 얼굴, 오른쪽 안면부에 있어서 필요한 부위에 이세 가지, 세 가지 저희 멜팅, 핸드피스, 니들 RF, 석션, IPL, 요세 가지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시술을 해봤습니다.